다섯 번째, 화약 무기 제조와 조산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약 무기를 우리는 만들어내는데 처음부터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원나라에 가서 화약 만드는 기술을 배워왔고 그거를 실제로 조선의 고려에 와서 만들어냅니다. 볼게요. 화통보감을 설치했다. 이 관청은요, 화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관청이고 최무선은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포싸움이라는 전투에서 왜구를 섬멸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선 기술은 여러분께서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약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19의 고급 15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이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 안에는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땡땡이 소장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에 관한 설명인데요.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 자체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인사는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팔만대장경은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기억을 해두세요. 먼저 보기 볼게요. 기억,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했다? 이건 교장이고요. 속장경. 니은,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디귿,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의 근거에서 만들었다. 총록의 근거에서 만든 거는 교장이었죠. 이거 틀립니다. 릴, 세종 때 일본이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얼토당토 안 하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2번 볼게요. 7회 고급 13번입니다. 다음 사진은 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이거 좀 한자를 읽으셔야 되는데 한자를 읽어보면 직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지 심체 요절과 관련된 책이에요. 1번 보면 직지사에서 관행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청주 흠덕사에서 관행됩니다. 2번 문헌상으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아니죠. 이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입니다. 3번 민락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인쇄? 이거는 되게 상당히 진보된 형태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나 가능한 형태였죠. 그래서 틀립니다. 4번 이 책의 원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아닙니다. 이거는 프랑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품에 돌아오지 못했죠. 틀리고요. 5번 모리스 프랑의 조선서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다섯 번째 고려의 그림과 공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중요하고 나오는 게 항상 똑같아요. 뭐가 나오냐면은 고려에서는 어떤 기술이 발달하냐면 이렇게 뭐 도자기랄지 혹은 예쁜 호리병 혹은 조그만한 뭐 중요한 것들을 넣는 상자 이런 것들에 홈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홈을 파서 그 홈에다가 색깔이 다른 흙 같은 거를 채워서 구워낸다든지 혹은 그곳에 은을 집어넣는다든지 혹은 예쁜 자기 같은 거를 자개 그런 거를 그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박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떤 조금 더 화려하게 그것들을 꾸미는 기법이 발전되게 됩니다. 그런 걸 바로 상감기법이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고려 자기에서는요, 니은 보면 상감천자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천자의 겉부분을 파낸 후 그 자리에다가 백토나 흑토를 메워서 무늬를 만들어내는 상감법으로 제작되었다. 밑에 그림 있죠. 그거고요. 금속공예에서는 그 옆에 보면 은입사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홈에다가 은을 집어넣어서 구워낸 거예요. 여기 사진 밑에 있죠. 세 번째로 보면 나전칠기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함에다가 그곳에 예쁜 자개 같은 거를 넣어놓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글씨 그림 음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을 보니까 7회 고급 8번이네요. 밑줄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고려시대 공예품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고려시대에는 뛰어난 공예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공예 기술이 발달하여 표면에 홈을 파고 특수한 물질이나 물감을 넣어 아름다운 무늬와 그림의 효과를 얻어내는 수법이 널리 활용되었다 라고 했네요. 앞전에 그림에서 다 본 건데 기역, 은입사 기술, 니은, 상감청자, 디귿 이게 이름인 건가요? 나전칠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요, 쉽게 기역, 니은, 디귿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도 보니까 고려미술대전이죠. 기역은
나선 칠기. 니은도 맞습니다. 이 니은은요, 관음솔도라고 해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은 조선 초기의 작품이고, 리을도 조선 때 작품입니다. 조선 중기. 그래서 답은요, 기역 니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섯 번째, 건축, 불상,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서는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고려의 건축에서는요, 양식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주심포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포 양식이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지 보겠습니다. 주심포는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하나의 절에 몇 개의 기둥이 있겠죠. 이 기둥 위에다가 공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주심포는요, 기둥 위에다가만 공포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근데 다포 양식은요, 기둥 위뿐만 아니라 이런 비어있는 형태에도 공포를 설치하죠. 그래서 주심포는 좀 단아한 그런 모습이라면 다포는 좀 화려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심포가 조선 전기라면 다포는, 아니, 고려 전기라면 다포는 고려 후기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주심포로 만들어진 형태의 사찰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다포 만들어진 사찰 이름을 외우고. 좀 힘드실 텐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괜찮아집니다. 화이팅입니다. 주심포 양식부터 볼게요. 유명한 절 밑줄 칠게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게 1번. 밑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게 2번. 밑에 예산수덕사 대웅전, 이게 3번입니다. 이거 이름 외우셔야 돼요. 밑에는 뭐 안동 봉적사 극락전이 있는데,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진 밑에 기역에 주심포는 기둥 위에만 공포를 짜 올리는 방식이다, 여기다가만 밑줄을 좀 쳐주시기 바랄게요. 우리는 2번 다포로 가겠습니다. 성불사 음진전, 이게 1번이고, 황주 소재의 심원사 봉광전, 이게 2번입니다. 사찰 이름을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기역에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다포는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짜 올리는 방식이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번에는 석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탑은요, 신라 양식의 일부와 독자적인 조형 감각이 짜 맞춰진 다각적인 다층탑이라는 겁니다. 그 옆에 다각적인 다층탑이다, 여기다가 좀 밑줄을 쳐주세요. 각이 여러 개고 층도 여러 개다, 아주 자유로운 형태였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전기에는요, 불일사 5층 석탑, 그리고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유행합니다. 이 중에서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눈에 많이 익혀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때는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밑에 사진이 보이죠? 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은 월정사 8각 9층이랑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두 개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근데 조금 더 화려한 게 경천사지입니다. 왜 이렇게 화려할 수 있었냐면은, 옆에를 보면 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나라는요, 그냥 불교가 아닌 아주 화려한 형태의 불교, 즉 라마교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상도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날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불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상을 보니까 아주 아주 우리가 원래 아는 불상이랑은 모습이 다르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이건 논산에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얼굴이 엄청나게 큰 형태죠. 안동 이천동 석불은 몸이 엄청나게 큰 형태입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면 광주 충국리 석불이라고 해서, 이거는 철로 만든 불입니다.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이란 아주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진 불상이구나. 한마디로 지역적인 특색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1번을 보니까 시기와 지역에 따른 독특성과 조형미와 균형미가 부족하다. 여기다 밑줄을 쫙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3번 보면 됩니다. 2번, 대형 철불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광주 충북리 철불 이런 거 만들어졌다. 세 번째, 신라를 계승해서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은 천의 주름 이런 것들이 신라 양식과 아주 유사하구나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그 사진들이에요. 관촉사, 안동 이천동, 그리고 광주 충북리 이거 꼭 알아주실게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14의 고급 14번이고요. 가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바로 두 번째 문단. 고려시대에 유행한 가 양식은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을 치장하는 장치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다. 이런 형태는 바로 주심포 형태죠. 그래서 보면은 예산 추석사 이거 맞고요. 니은 성불상진전 이거 틀리고요. 디귿 영주부석사 맞고요. 안동공덕사 금란전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사찰의 이름을 외워서 푸는 방식도 있고 좀 눈이 좋으면 또 풀 수 있으시거든요.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요. 기둥 위에만 공포들이 딱딱딱딱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4번이구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2번은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3번을 풀겠습니다. 밑줄은 이 탑으로 오른 것은 이 탑의 복원은 국내 문화재 보존 복원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탑의 복원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표가 나오는데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 라는 부분에서 아하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구나. 화려한 석탑을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5번입니다. 3번 이제 불상 볼게요. 17의 5급 17번이고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옳은 것 골라라. 고려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독특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1번이 답입니다. 저는요 5번까지만 풀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11의 고급 15번이고요. 다음 문화유산이 제작된 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앞에 있는 그림은 관촉사고요. 두 번째는 관음수월도입니다. 이거 고려다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보기 볼게요. 기역 중국 농서인 용상지묘가 소개되었다. 이거 맞고요. 니은 송과 용루를 통해 활발히 교역하였다. 이것도 틀립니다. 왜냐면 육로가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디귿 볼게요.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관수품을 생산하였다. 이거 맞습니다. 소수공업 고려의 특징이었죠. 리을 설정수세제 이거 조선이고요. 미음 은으로 활구라는 화폐를 주조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의 답은요. 기역 디귿 미음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으시겠고요. 뒤에를 보면 기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나오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기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안 푸셔도 되고요. 풀면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힘든 문화사 부분을 하신 거예요. 문화사 좀 생소하고 사진을 다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에 좀 부담감이 드실 텐데 여러 번 봐주시면 조금 익숙한 그런 부분이 됐을 겁니다. 모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마치고요. 저랑은 다음에 조선시대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